오늘 인터뷰를. 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빼먹으시는 거야?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기다리는데. 오늘은 진짜 급하게 어제 밤에 약속이 잡혀가지고. 안 계시니까 하도 안 오니까. 네, 지금 강릉 가고 있어요, 강릉. 아, 가고 계시는 거야?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말씀하시기는 힘드실 테고. 얘기해도 돼요. 뭐 권성동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 권성동? 네. 권성동 강릉의 신이라던데? 응, 맞아요. 아, 그래요? 꼭 잡고 살지. 시청자들이 그러잖아요. 감독님이 안 계시면 너무 좀 심각해진다, 주제가. 너무 종교적으로 간다. 안 심각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너무 종교적으로 간다, 이거야. 목소리 아닌 척 하면 되잖아요. 아닌 척 할 수가 없어. 내 정체성 어떻게 벗겨. 생업인데. 어? 보려고 그랬더니 못 보고 그러니까 통화한 지도 오래되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일이 많았는데 사무실에서. 네. 권성종이 때려잡을 수 있는 저의 찬스. 아, 오케이. 그럼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 오케이. 갔다 빨리 갔다 오셔. 알겠어요. 예, 고생하시고요. 조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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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또 심각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 얘기. 예. 네. 후쿠시마 얘기. 아니, 불교는 개미도 죽이면 안 된다. 살생하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불교는 무슨 뭐 지금 이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생명에 관한 네. 이야기인데 뭐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이럴 때 또 역시 불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어쨌든 국내 대표적인 불교 이제 종단이 조계종 아니겠습니까? 우의종 아니요? 근데 조계종 위에는 우의종이 있지만 아. 현장에는 이 근데 조계종이 뭐 아시다시피 그 요즘 이상한 도인 흉년에는 자승이 이제 모든 실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 정치 권력 굉장히 한들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말 중요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명의 문제고 이거야말로 불교에서 늘 강조하는 지점인데도 사실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물론 일부 이제 종단 내 환경연대 불교 환경연대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단 차원에서의 어떤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 평화 결사 뭐 예전에 무지 많이 했었죠. 도보 스님도 그 흐름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법스님이 생명결사 했으니까 도법스님이 이번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이 계획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언급은 없습니까? 도법스님? 네. 그 예전에 생명결사 운동한 이후로 자승 스님과 너무 친하게 총무원에서 계신 이후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목소리를 안 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법스님 하면 저는 그 도자가 길도자인 줄 알았는데 그 도둑도자 아니에요? 법을 훔쳤다. 아, 저는 그래서 그냥 중간적인 걸로 복숭아 도자 정도만 주자. 아, 복숭아. 복숭아 하면 좀 야리꾸리한 그렇죠. 생각이 들어가는데 벌써? 네. 아, 그러시군요. 무릉도 온 생각나는구만. 아, 역시. 네. 야, 이 두 분의 이게 너무 차이가 나. 양 목사님 승. 네. 오히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천주교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네.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마침 엊그저께 좋은 소식 하나 들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주에서 천주교 정의교회 전국사재단 주최 월요 시국기도에서 그 미사 집정과 설교를 맡았던 정의구현 사재단 비상대책위원장 송년웅 신부님의 설교가 아주 셌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는 이 위기 상황에 주교님들이 뭐하고 있느냐. 예. 나중에 그 하는 건 이미 늦다. 그렇죠. 그런 강력한 얘기를 했는데 마침 엊그저께 그 주교회의 명의로 이렇게 그 성명서가 나왔어요. 오. 제가 한번 잠깐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너무 네.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에 나오니까 주교회의에서 그 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 아빠스란 말은 천주교에서 그 베네딕토 수도의 원장을
아빠스라는 라틴어로 하는데 주교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다른 수도의 원장은 안 되는데 요 수도에만 돼요. 예, 이건 이제 전통의 하나인데 거기 박현동 아빠스 명이 그다음에 그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님 전주교구 주교예요. 이 두 분이 지금 서명을 했고 거기에 각 교구의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여러 교구의 그 이렇게 수도회 장상연합회 또 평신도 단체 여러 군데 한 한 40여 군데가 연명 서명해 가지고 이런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거기 예수 동생도 설명했나요? 예수 동생 군수가 빠져 네. 여기는 그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그쵸. 들어가지고 그래도 동생인데. 예, 네. 하여튼 뭐 네. 집안을 우습게 하려 요새. 자, 여기 후쿠시마 핵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합니다. 그 방사능 오염수라고 한 단어가 좀 조금 더 그 핵폐수로 바꾸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네.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뜻을 밝혔어요. 네. 그 자세한 그 성명서는 이제 이미 발표됐지만 6월 26일자 명의로 일단 반가운 것은 주교회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명백히 밝혔고 그다음에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주교의 산하위원회가 밝혔고 천주교의 여러 단체가 연명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그 성명서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나온 걸 기화로 해서 천주교 측에 좀 더 적극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날 걸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진짜 국내에 그런 의견을 이건 진짜 이 생명과 안위에 대한 거니까 교황님에게 혹시 그걸 의견을 전달해서 한번 교황님 의견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역시 우리 우희종 교수님은 불교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아주 우리들의 희망의 종단 우희종 교주답게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지구를 인류 공동의 집이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 우리 흔히 한국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이 함께 먹는 우물에는 독을 뿌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인류 전체가 함께 생활하는 바닷물에는 핵폐수를 뿌리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닷물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살지만 바다에 있는 생선 같은 걸 또 어패류 같은 걸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식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를 인류 공동의 집으로 보는 교황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핵폐수 방류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네. 제 기대로는 이제 주교회가 공식 루트를 거쳐가지고 교황에게 이 핵폐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언급을 좀 해주십사 요청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예. 또 우리 시민단체나 예를 들면 촛불행동 같은 데서도 이렇게 주한교황청 대사관을 통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 한국민의 이 애타는 심정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황님에게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믿고 이제 교황청 내부에서도 아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언급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시민단체 쪽에서도 또 의견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요. 그러면 네. 뭐 지금 촛불행동의 운영위원이신 김근수 선생님 딱 적임자네. 근데 운영위원 그 우희정 교수님도 운영위원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교황님을 직접 만나신 분 아니에요. 직통하시는 분이. 그래도 종교단체 교주. 저는 평범한 신도잖아요. 이웃종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양 목사님 성직자시니까 더 교황님을 가까울 것 같은데. 아니 그 네. 상대는 해줍니까? 아유 목사님이 일순이죠. 네, 그럼, 우리는 뭐 불자에다가 네. 평신도니까 서열이 있잖아요. 네. 서열들. 아니 서열이 맨날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우리 네? 수건 돌리게 하는 거 같아. 아니 할 수는 있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루트도 모르고. 아니 목사님 저기 로마 가보셨어요? 못 가봤다니까. 이번 기회 가가지고 교황님하고 단독 면담을 하세요. 제가 주선할 테니까. 진짜로요? 그러면 아니 우리 셋 다 가자 이번에. 그래서 아니, 거기서 낚여줬다 한번 봐. 그래도 또 좋죠. 네. 근데 우리가 바빠가지고 교황님 만날 시간은 우리 없잖아요. 아
아니 그래도 뭐 김근 소장님 통하면 예수 동생, 예수 동생 시간 낼게요. 그건데 뭐 아니 예수 동생하고 교황하고 서열이 다르잖아요. 혁은 핏줄이고. 그러니 뭐 우리 거기서 낚여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거 그 좀 의뢰도 하면서. 아니 7월에 망려한다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지금 교황님도 이렇게 정보를 모르시진 않을 거고 뭐 외교 관계 또는 뭐 신학적인 진리에 대한 언급 여러 가지로 많이 고심할 걸로 추측이 되는데 아마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실 수는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럼 교황님의 그런 고뇌를 좀 편해드리기 위해서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분위기 좀 막 띄워야 되니까 이번에 로마에 가서 한번. 낚여도 타는 걸로 가시죠. 오늘 당장 네. 지금 저기 네. 비행기 예약합시다. 우리 안 팀장님 저 비행기 네. 예약해 주세요. 체감동 딱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상해. 그 양반은 지금 출국 금지잖아. 그러네. 못 가네. 아이고, 못 아니 허락을 우리 셋만 갑시다. 알겠습니다. 아, 아니, 촬영감도 가셔야 돼요. 팀장님 네. 가셔야 되고 네, 네. 좋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그 신학적인 근거 혹은 신앙적인 근거 그러니까 왜 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방류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그런 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종교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맞고 뭐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네. 그리고 뭐 방금 김우 소장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하나의 어떤 사건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폐기물을 버린다는 이 어떤 이런 행위 자체가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이 그것에 관련된 모든 생명체, 사람도 물론 들어가고요. 새도 들어가고 뭐 물고기를 잡아먹는 또 그러한 오염이 이런 바다의 이런 동물성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런 어패류 그리고 이끼, 해초 다 이게 오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30년을 이제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과학으로도 전혀 그 확인되지 않은 장기간의 노출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늘 말하는 것은 모든 이 존재들은 서로 연관된 관계에 의거해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의존해 있다는 거. 그런데 어느 한쪽의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이렇게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전 인류, 전 생태계, 지구 자체를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그야말로 금지시키고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아쉽게도 이 국내 최대 종단인 조계종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을 그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계종이 나서지 않으니까 조계종에는 기대할 게 없으면 우의종이라도 나서야 돼요. 네, 예, 국내 조계종 오염된 조계입니다. 뭐 이번에 그 주교위에서 그 발표한 선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 네. 첫 번에 이렇게 나와요.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 저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오염수 괴담이라고 평가절하하지 말고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제적인 해양 생태계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주교회의와 천주교 단체의 연명으로 발표된 성명서는 이제 600만 천주교 성친도들에게 이제 전파되고 교육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 시민사회로 전달이 되며 제 생각에는 천주교 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핵폐수 투기 반대하는 사회적인 흐름에 많이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네. 전국의 모든 성당 정문에 핵폐수 투기 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야죠. 이제 40명이 넘는 주교님들 중에 몇 분이라도 뭐 촛불집회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핵폐수 반대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미사 또 천주교 내부 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신도들도 여러 종류의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할 걸로 기대합니다. 기독교는 어떠신가요? 이제 천국을 결국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로 이제 갈리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그리고 뭐 죽어서 가는 어떤 더 좋은 어떤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뭐 다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이 말씀을 마치 이 세상은 무너져도 되고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로 잘못 해석하는 그거는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그렇게 다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천국의 개념 때문에 지구하고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룹들이 미국에서도 시끄러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네오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네오콘의 중심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인데 이 복음주의자들도 창세기 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그러다가 망가뜨려도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야. 특히 트럼프 때 뭐 더 그랬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의 해석으로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가. 만약에 진짜 천국이 이 지구랑은 상관없고 다 뭐 없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곳으로 가면은 그거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바른 천국의 개념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는 곳이어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고 또 계시록의 천국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완성된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당연히 이런 핵폐수를 투기하고 이러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일이란 말이야. 그게 신앙에 기반한 일이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엉뚱한 해석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는 거고 이게 또 피해라고 하는 게 그냥 뿌린다고 해서 바로 한두 달 뒤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훨씬 더 몇십 년이 흐르고 심지어 10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이제 후유증이라 이런 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 근거도 미약해지는 거고 지구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런 망가지는 어떤 상황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럼 결국 이 어떤 성경의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로 여기는 버리고 간다 이런 생각이 가장 주류가 많은가 보군요. 많은 편이죠.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 그렇기 많은 때문에 거죠. 이런 오염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그러든가 이런, 말든가 우리는 천국 갈 건데 일종의 종말론의 근거에서 여기는 끝나고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것도 타당한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논리로는 타당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자기들의 논리로 보면 자기들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나는 갈 이제 거니까. 간다. 갈 거니까 그러면 근데 그것도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지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건데? 자식들이 지금 천국 가나요? 지 손주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논리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회는 그나마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은 그나마 움직이는 세력들이라도 있지. 우리는 끼깟해봤자 조금 좀 뿌시레기 같은 존재들 저 같은 사람이랑 목소리 내고 몇 명 뭐 일부 이렇게 이게 지금 개신교의 현실이니까요. 아니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15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지. 그 중에 100명이 하나만 해도 1,500분인데
저는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는 정의교인 전국사재단 주최로 월요일마다 시국교대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존경하는 개신교 목사님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매주 수요일 날 네. 그럼 우리 존경하는 불자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매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렇게 순회해가지고 월요일 천주교, 수요일 개신교, 금요일 불교에서 그냥 규모에 관계없이 전국 각지로 계속 순회하면서 이런 흐름을 계속 연장하고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데만 해도 전국에 교회 많잖아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교회가 안 되면 뭐 어디 조그마한 뭐 운동장이나 광장이라도 계속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그 모임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총괄하는 목사님으로 양희삼 목사님을 취대하는 게 어떨까요? 당연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맨날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 혹은 교단들 그 예를 들면 뭐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뭐 기장이라든지 중심으로 만들어진 NCCK라든지 제가 볼 때 이런 데 외에는 없어요. 뭐 우리 합동이나 이런 데서 있는데 신경이나 쓰나요? 관심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신생 단체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특별히 서울은 지금 시청 앞 전철역 앞에서 촛불행동 주체로 촛불 집회가 매주 토요일 날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기 전 앞쪽 시간에 네. 뭐 일부 목사님 계시고 성도들이라도 뭐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이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한다는 조그만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뭐라도 좀 해서 계속 꾸준히 이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촛불 집회에 나오는 수만 명 우리 촛불 시민들 중에 개신교 다니는 분들이 적어도 15% 20% 되잖아요.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라도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런 예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끝난 다음에 촛불 집회 참여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연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따로 특별히 사람을 뭐 모으려고 이렇게 고심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목사님만 해도 수백 명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주 그런 운동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 성명서 휙 내고 우리 한번 모임했다 하고 기록 세우고 하는 신용만 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끈질기게 계속 촛불 집회처럼 월요 시국 기대처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뭐 중요한 그런 명확한 아니 그것도 그런데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이긴 한데요. 뭐 이제 촛불 집회를 계속 했었으니까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생각하다가 저도 시도를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이슈가 생기기 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기도회를 먼저 좀 하자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뭐 그것도 뭐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신교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예. 너무 화딱지가 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아 제가 엊그제도 제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목사란 인간들이 무당 찾아가고 저 무슨 뭐 천공인이 나부랭이 그런 대도 않는 들떨어진 인간 찾아가가지고 그런 인간들한테 그런 인간 가서 조언받는 그런 인간을 대통령 뽑아놓고 이랬어 이게 지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고요 이 목사라는 인간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윤석열을 이렇게 대통령 뽑는데 협조해서 이렇게 큰 국가적인 분란을 일으켜놨으면 똥을 쌌으면 닦아야 할 거 아니에요 퍼질러놨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똥 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똥 싸놓은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지금. 아니 편안하고. 우리나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우리 그 후쿠시마 폐수 핵폐수 버리면 안 되는 이유에 쇼츠를 올려놨어요. 와 별별 사람들 다 옵니다. 그게 왜 어때서? 그게 뭐가 문제라고? 뭐 안전하다 막 그러고.
뭐 윤석열 잘한다고 그러고 윤석열 윤석열이 됐으니까 이렇다. 야, 내가 진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어디 나라 사람들인가 진짜 나라를 좀 잘라가지고 따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따로 이건, 살았으면 좋겠어. 이건 과학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정부의 그런 선동하는 거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예. 너무 황당해요, 진짜. 와,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른 이슈,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뭐 이런 거면은, 뭐 자기 진영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자칫하면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장애인이 나올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그냥 윤석열 잘한다, 할렐루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진짜 이런 데 밥을 왜 처먹고 사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일본의 이 진짜 행위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또 원자력기구. 원자력기구는 원래 원자력을 넓게 그렇죠.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예, 예, 예. 이 세 군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여기 와서 조사했던 독일. 독일도 이거 너무 오염된다라고 했고 예. 또 태평양에 이 도서 이 국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PIF라고 여기서 낸 의견서도 절대 이거 위험하다. 거의 한 60종이 넘는 폐기물 안에 그 핵종이에서 그 9개만 검토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뭐 이 사람들 말은 뭐 무슨 뭐 어드밴스드 무슨 뭐 리퀴드 무슨 프로세서 뭐 이런 거는 거기에서 몇 개가 뭐가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알프스다 뭐 이래 가지고 그거를 인정하는 게 일본은 당사국이죠. 근데 얘네들 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버리는 건데 그걸 찬동하는 나라가 오직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고 그냥 조중동이 떠들고 과학적이다 막 이러니까 그게 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방금 양무쌤 말한 것처럼 아니라는 걸 보고도 왜 이걸 문제 삼냐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저런 윤석열 정부가 그냥 대중을 여론몰이로 세뇌시키는 이것에 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정부는 어용학자들이나 나쁜 언론을 동원해서 우리 시민들을 과학이라는 복잡한 용어와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잡한 과학을 알 필요도 없이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상식에 비춰봐도 이게 정말 나쁜 짓이라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핵 폐수가 정말로 안전하고 네, 깨끗하면 겁니다. 왜 바다에 버려요? 그러니까요. 써야죠. 식수로 쓰고 목욕물로 쓰고 네. 생활용수로 써야죠. 그렇게 비싸게 처리해가지고 왜 버려요? 벌써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그게 정말 되지. 안전하면 일본 수상부터 처음 마시고 네. 일본 국회의원 마시고 네. 그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 네. 다 지금 집에 그 특별히 보내가지고 매일 그분 마시게 해놓은 거예요. 안 마시잖아요 다. 그러냐 그리고 이건 뭐 과학으로 얘기해도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과학은 검증해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면 치료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치료를 절대 안 줍니다, 지금. 심지어 이번 윤석열 정부가 뭐 지찰 땅에다 가서 해서 절대 안 주잖아요. 자기네가 정말 자신 있으면 과학적으로 오, 검증해보세요. 치료주도 왜 안 주겠어요? 치료도 안 주고. 그냥 다 그냥 자기네가 안전하다는 자료만 던져주면 그걸 받아온 게 지금 시찰단이거든요. 아니, 지난번 우리 그 다탐사에서 네. 방송했지 않습니까? IAEA 관련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내 그 돈 뿌리면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10만 배인가가 더 검출이 되고 뭐, 그렇죠. 뒷거래가 있었죠. 예, 이렇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IAEA가 보고서를 낼 때 먼저 일본한테 도장을 받고 검증을 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 이러는 거를 우리는 대충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지금 밝혀지고 드러난 것이고 네. 그러면 정부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 될 것인데 윤석열이 머릿속에는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 일본이 진짜 둘째 형님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본이 하는 말을 무조건 다 철석같이 믿는 이런 바보 같은 모질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그리고 아니 윤석열이는 모질이니까 그렇다 쳐요. 원래 오진이잖아요. 근데 국내 언론이 그 문제를 주류 언론들이 제대로 다루질 않아요. 그렇죠. 그 네. 명확히 자료가 나왔는데도. 네. 참, 이. 그 김어준의 그 겸손은
뭐 힘들다. 그 방송에서 그 우리 더 탐사가 보도한 내용을 저기 또 언급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저 잘 안 들어요, 좀. 대선 이후로 잘 안 듣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장악돼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대학에 그 교수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의사들 많고 그 사람들 바보 천치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학의 최무영 교수라고 물리학과 교수가 그 얘기를 오염수 안 된다 얘기했는데도 그런 건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 말이 옳아요, 뭐 무조건 네. 근거도 없이 이러는 놈들은 대막 써주고 막 나가고 참, 이 그래서 언론이 정말 문제긴 문제. 또 지금의 이 구도라기보다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일본을 제압하고 일본을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미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태평양을 애초부터 그렇게 그 좋은 바다 혹은 뭐 자기들이 중요한 바다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지금 구도가 애매한 게 만약에 태평양이 아니고 대서양이었으면 유럽에서 난리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도 지금 조용한 편이고, 왜냐하면 유럽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기는 직접으로 이렇게 오지 않고 한참 그것도 걸리면 어떨지 모르니까. 그런데 결국 태평양 연안 우리들만, 그런데 미국은 거기서 뭐 핵실험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태평양에 무슨 섬 이런 데서. 그렇죠. 비키니제도 뭐. 예.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태평양은 좀 이렇게 버려야 될 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그냥 예.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뭐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미국의 가장 관심사는 이 대중국 문제이다 보니까 소위 미국, 일본, 곁다리 한국 이런 쪽에 지금 유대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일본의 관계라는 것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정도로 공연한 어떤 다른 이슈로 이 뭐랄까 이 지역의 국제적 동맹을 흔들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저렇게 해줄 때 전혀 지금 불만이 없는 거죠. 네. 윤석열이 정말 아이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일본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그게 더 싫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아무 소리 안 뭐 심지어 FBI에서 뭐 윤석열을 밀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뭐 CIA 그 CIA인지 뭐 어디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 충분히 전 공감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그렇게 그런 공작을 해왔던 놈들이니까 과거부터 계속 그거 해왔었잖아요. 해왔잖습니까. 뭐 팔레비 뭐 마르코스 등등.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이 문제는 어찌 보면 당면한 문제여서 그러니까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나름 노력을 해서 뭐 관계나 이런 뭐 대외적인 국제적인 관계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미 화해 제스처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만약에 방류를 시작을 해버리면 얼마나 피해가 오래 갈지 얼마나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 장기적으로 가고 그리고 회수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단기간으로 그냥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적어도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라면 그것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나라라도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아 이거는 인간 자체를 위해서는 인류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누구라도 우리 시민들 조금만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다 그런데 이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이게 지 이득만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전 그 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또 종교 방송 아닙니까? 낮게죠. 네. 아니 정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유대관계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 치고 또 일반 시민은 어떤 생업에 바빠서 그렇다 치고 아주 양보해서 그러면 그래도 이 세상을 조금 좋게 하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신 국내 종교인들 어느 뭐 특정 종교를 떠나서 왜 이렇게 조용한 건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교수님들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제가 실은 이 낙해조스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개신교가 제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방송을 이렇게 같이 교수님이나 소장님하고 같이 해보니까 에이고? 이 불교도 개판이고 가톨릭도 개판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종교 자체가 개판이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이 우리 사회가
이제 성장을 막 걸쳐 오면서 고도 성장해 오다가 이제 안정화가 딱 드니까 거기 안에서 생겼던 기득권자들이 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기득권이 공고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꾸 싫은 소리를 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15만 명 중에 뭐 1%만에 1,500명이라고 하는데 목사들이요 말하기 싫어해요. 제가 이제 총신대 저희 선후배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가끔씩 또 연락이 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많대.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서서 해주시래. 아니 자기가 나설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만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나서줘야 하는데 본인도 거기서 뭔가를 하셔야 될 텐데 아 자기는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많고 뭐 또 노래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좀 비겁하네요. 와 그래가지고 내가 뭔 이거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또 선배들도 그래요. 다 나한테 친구들도 그래요. 전화 와서 야 이 사람 너 진짜 큰일 하고 있다. 그러면 네가 좀 같이 하든가.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정말 이런 관점에서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는데 저는 또 우리는 일반 뭐입니다 보니까 저는 이게 과연 이 저희 목사님이나 승려나 뭐 신부님들만의 문제일까? 네. 저는 또 이제 일반이니까 일반 신도 입장에서는 왜 그럼 이걸 문제 제기를 안 할까라는 점이 좀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결국 이 종교가 이런 사회 문제를 어느 근데 가만 보니까 어느 종교건 자꾸 이 공적인 공공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인화 시켜가지고 자꾸 어떤 연대나 사회적 활동하는 것 자체가 마치 종교적이지 않은 것이냐. 네, 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뭐 이렇게 구원이건 뭐 해탈이건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 모습이 어느 종교나 있구나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불교나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그 부처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개인에게 축소하고 공공의 영역을 제어하고 윤리변으로 축소하고 마음의 문제로 축소하고 깨달은 문제 축소해서 공공 질서나 정치 경제의 면은 일체 무시하고 개인의 면으로 이렇게 움츠려드는 건 공통인 것 같아요. 그렇지 말이에요. 네. 사실 근데 어느 종교나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든지 뭐 불교도 자타불위의 뭐 동체대비라든지 이래서 이웃의 어떤 힘듦이나 우리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는 자세가 기본인데 도대체 왜 이 국내에서 특히 이렇게 개인화되는 게 강화된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기득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이미 좀 기득권화된 세상으로 공고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네. 성직자든 종교인이든 우리 일반인들조차도 또 정치인 예 정치인들 다 포함해서 교수님들 마찬가지 맞습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 예, 누구든지 다 나름 자기들이 막 이렇게 개발 우리가 이제 그 개발 도상국을 거쳐오면서 막 성장해 오면서 고도 성장을 해 오면서 나름 위치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기가 얻은 것을 잃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그리고 목사들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대형교회 목사든 조그만 교회 목사든 이미 자기들도 기득권인 거예요. 혹은 기득권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늘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로 나눠진다고. 결국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득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지 않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조차도 대단한 어떤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걸 누리는 게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잘못된 기득권. 저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우희정 교수님도 어찌 보면 기득권이시잖아요. 네.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또 명예교수님 되셨고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노력으로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도 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까지도 정당한 것은. 그러나 불의하게 얻은 기득권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정치에 손대고 기웃거리고 특히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에 나부하고 그렇게 해서 온 인간들이고 그러니까 불의하게 만들어진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예. 그렇죠. 예. 좀 공감은 되는 게 지난 한 그저께인가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동화사에 잠깐 베네딕토 그
수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네. 잠깐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지금 방장 스님이 서의현 스님인데 그 나쁜 사람 아니요? 그렇죠. 근데 이 동화 사람으로는 그래도 대표적인 조계종의 이제 본사인데 한 건물이 완전히 각종 화보로 서의현을 진짜 거의 성인 분위기로 꾸며놓고 네. 네. 심지어 속과 부모님 가족 사진까지는 막 크게 확대해서 놓고 승려인데 근데 그 사진 중에 보면 이승만 만난 거 뭐 전두환 만난 거 이런 걸 그냥 노태우 만난 거 아주 크게 해놨어요 정치 그걸로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승려라면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고통을 겪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진을 멋지 걸어놓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양 심지어는 그리고 이제 근데 더 문제는 그리고 그 서의현이라는 사람이 90년대 초에 쉽게 말하면 부패한 승울에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 그 당시 종단 내 작은 분규로 인해 뭐 이런 식으로만 써놓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그럼 그 개혁 세력들 90년대 그래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2020년 와서는 30년 지나면서 그들이 기득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몰아냈던 사람을 그냥 그런 식으로 또 올려놓고 같은 기득권이니까 그렇죠. 이게 네. 보니까는 진보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세속이건 종교 집단이건 개혁이 다 그러지만 실제 그 개혁의 가치를 안착시키고 그것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그런 명분으로 기득권을 잡은 인간들 네, 네. 그냥 거기에 안착해서 과거의 기득권하고 또 손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대구 동화사에 아주 명확하게 나온 걸 보고 네. 야, 이 종교라는 이 어떤 기본 가치가 어느 종교군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이게 지들의 어떤 이해관계랄까 권력 혹은 이득 때문에 내팽겨지는구나 그거에 또 많은 신도들은 어떻게 보면 뭐 흐름을 아는 사람은 또 그걸 알 수 있지만 네, 모르는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예, 뭐, 예. 뭐 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참 이게 비극이더라고요 예. 부처님은 혹시 네. 뭐 벼락을 누구 대갈통에 탁 네. 맞추고 이런 능력 없어요? 국내 부처님은 그게 없어요 없어요? 네, 티벳에 가보니까 계시더라고요 티벳에는 아니 부처님이 동화사 네. 그 대웅전에다가 번개를 착 네. 해가지고 불타버리거나 네. 아니면 서현 대갈통에다 번개를 착 맞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요절을 시키 이거 안 됩니까? 근데 국내 부처님은 돈에 약한 것 같아요. 걔네들이 돈을 이렇게 싸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티벳 불교님 빨리 수입해 네. 오셔야겠네. 티벳 불교에는 분노의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부처님. 그냥 뽀개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부처님이 하느님보다 조금 센 줄 알았는데 별 볼일 없네요. 돈에 좀 약하세요. 국내 부처님이. 요새 우리 하느님 얼마나 무능하고 게을른지. 아, 네. 우리 윤석열 대갈통을 그 번개를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 그건 공통인데요. 아, 천공에 다 눌려가지고. 문제인 게 우리가 부처님하고 하느님 데려다가 교육 좀 시켜야 돼. 그러니까 너들 뭐 하냐. 아니 이런. 예수님 동생이시잖아요. 빨리 형님한테 좀 얘기해. 아, 형이 그냥 말 안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 본다면 다른 게 아니라 기득권자들과 싸우는 것. 저는 이게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 종교의 그 종교인들의 그 정말 안타깝고 슬픈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니까 우리 주제를 바꿔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반대하기 나선 사람들을 한번 자랑스럽게 인용도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시작할게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이 네, 지금 단식투쟁에 들어갔어요. 우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고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본받아가지고 민주당 170명 싹 단식 투쟁해. 그렇지. 그러다가 서너 명 죽고 아 이래가지고 국민적인 저항이 좀 일어나야 되고 아니, 그다음에 죽을 것까지는 없고 병원만 실려가도 아 그 네. 그렇게라도 하든지 네.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여자 스님이 지금 뭐 몇십일째 뭐 운동하시던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건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그러한 어떤 단식 혹은 뭐 개인의 움직임 매우 훌륭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 힘을 내기 위해서 연대하는 게 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도 반대 운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이걸 조직해서 사실 일본으로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본 불교에서도 지금 이 반대 운동이 있습니까? 일본 불교는 모르겠지만 일본 시민단체는 분명히 있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쪽과 연대해서 왜 우리가 그냥 여 안에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단식이나 우리 정부 윤석열이한테 기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야 차라리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일본에 건너가서 그 현장에 가서 일본 단체와 함께 뭔가 단식을 해도 거기서 단식을 해야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 그 우리가 얘네들 물 방류한다는 게 언제 약간 7월 며칠이라고 잡았죠. 예. 그거에 맞춰서 정말 이렇게 뭐 의원식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조직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 그걸 조직해서 가면 될 텐데 왜 약간 좀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있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중요한 건데. 뭐 불교 환경 연대에서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촛불 행동하고 같이 하는 이런 쪽에서도 그런 비구니스님과 함께 아예 그 현장 가자 우리. 그러네요. 예, 네. 그거 쟤네들이 뭐 비자를 주냐 안 주냐 이건 또 별개 문제고 관광 비자로 해서 가서 모여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대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권위주의의 시대였잖아요. 권위의 시대. 왜냐면 예를 들어 방송을 보더라도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방송국 그렇죠. 뉴스든 뭐든 다 소식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그 어떤 데도 지금은 뭐 방송 애들 그 초등학생들 꿈이 뭐냐면요. 유튜버래요. 연예인들 요즘 별로 안 좋아한대요. 연예인들보다 더 유명하고 더 선망의 대상이 유튜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가지고 실력을 나름 그 분야에서 실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권위는 상실을 하고 그러니까 상실이라기보다 약화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이왕 얘기 나와서 끝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정말 뜻이 있다면 지금 뭐 일본 방문객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엔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뭐 전혀 그런 의원식 의원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안에서는 건 관종이에요.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물론 그 순수한 마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비구니 스님도 그렇고. 이슈로 끝날 수 있다. 예. 그냥 윤석열이 저 안 되는 놈한테 천공말만 드는 앞에 그게 뭐 하냐는 거예요, 사실. 저 그게 진짜 뭐, 혹은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그냥 단식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 뜻이 있다면 실질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동으로 더 구체적인 사람들 연대해서 예, 가서 예. 요즘 그거 다 중계되잖아요. 예, 여기 다 나오니까 그냥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 안에서 지금 그 버리겠다는 놈은 저기 있는데 그리고 그걸 동조하는 이 얘네들이 그 보조자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는 근데 보조자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서 여기서 하는 건 나 봐주세요라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그 두 분 지금 방금 얘기 나온 두 분의 진지한 마음을 전혀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만 좀 더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액션보다는 실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물론 뭐 그게 제대로 뭐가 결과가 나올지 뭐 모르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더 구체적인 건 해요. 그리고 뭐 그 정도 의원식 의원 정도 되면 그 모아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당내 의원 몇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지지자들하고도 가도 되고. 생각을 못 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더 안타까운 네. 거예요. 이게 네. 아니 민주당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에서 뭐 우현식 의원이야 뭐 초선이 아니지만 지난 총선에서 다 누구냐 영입하고 누구 뭐 어디 전문가들 불러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랄까
그 투쟁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물론 뭐 무슨 뭐 누구나 IT 전문가 어디 뭐 이렇게 해왔지만 좀 그래도 선생님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뭔가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라도 있으면 이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나가야지 할 텐데 너무 얌전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거를 마침 말해 주셨으니까 한다면 비례는 비례를 끝내야 돼 보니까. 이 비례는 전문가 네. 영역을 해서 우리가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비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에 지역구에 갈 때만 연대돼요. 그러니까 이 당의 눈치를 보고 지역구를 이제 확보해야 되니까 또 다음 내가 이 비례 다음에 그 지역에 안착해야 될 것이어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너무 내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써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전문가로서 비례 갔다면 아 이게 이 지역으로 가는 문제가 오히려 이들의 활동을 현실적으로 막는구나. 네. 그럼 이거에 대한 보완 정책이 있다. 뭐 비례는 비례로 끝낸다든지 비례는 비례로 한 번 더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 나름대로 전문 영역을 이제 발휘하도록 왔지만 이들의 주 관심사는 요 비례 끝나면 내가 어디 지역구에 가서 가야 안착해야 되는데 어디 갈까? 혹은 또 내가 그러면 이 전문가 영역을 발휘할 때 아, 이게 또 너무 튀면은 위에서 좀 견제 들으면 즉시 몸 숙이고 네. 이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안타까워요. 저는 교수님 생각이랑 조금 반대로 지역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없애고 다 비례로만. 예. 아니 그것도 방법이에요. 예. 네네네. 왜냐하면 지자체장들이 요즘 네. 우리는 다 이제 지방정부 해가지고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정부들 모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차라리 하고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싶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가서 맨날 어디 뭐 배드민턴 대회 참석하고 네. 무슨 동호회 네.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특히 소선거제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는 뭐 그 취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그런 것들을 살리려면 지금처럼 소선거제 해가지고 시의원이나 도의원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중대 선거 구조로 해서 좀 큰 지역의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지금 말한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 중대선거구제 나오면 또 내각제 얘기 나오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요, 꼭 내각제랑 이어질 그러니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예 지역구 저는 없애자 그냥 지역구 없애고 네. 지역구는 저기 각 지자체장들 있고 뭐 광역시장 다 있으니까 네. 그분들 그냥 하고 진짜 국회의원들은 각 우리 분야에 농민이면 농민 아니 마트 노동자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이 모양이고 아니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도 아니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장로들이 뭐를 알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거 모르잖아요. 속을 필요한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결정을 해. 저는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현 정권이 이 후쿠시마 이 사안뿐만 아니라 너무 이 자국민을 방치하는 거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거 이 정부가 이 다음 총선에 아마 이긴다면 자신들의 어떤 검찰의 권력 또 국힘당의 권력 이걸 이제 아우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처럼 지리멸렬한 민주당의 현실을 본다면 다음 그 정권도 또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럴 때 진짜 우리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 뭐 해야 되는데 진짜 무슨 평신도 연대 뭐 이런 거 뭐 구상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아유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오네. 아. 저도 이제 개신교회에서 실은 그런 이제 교계 관련 문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좀 지원하고 하려고 이제 한참 전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도 있고 저희 지하에 만들고 했을 때예요. 그래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랄까, 이, 방향성을 좀 잃어버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또 막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말만 오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나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서로 수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나중에 막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아. 이거 너 똑같은 목사다, 이거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분들의 편에서 그분들이 최대한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분들하고 연대하면서 평신도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그래서 그때 실은 뭐 그 전병욱이든 오정현이든 그 가서 이제 교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저희 예배 안 드리고 11시 보통 주일날 다 예배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 딴 데 가서 시위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 11시 예배 때 가서 사람들 많이 올 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 다 끌고 갔단 말이야. 방송 시청자도 우리 교인들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뭐 본인들이 뭘 어떻게 하겠대요. 그래서 이거 한 100명 모였어요. 그것도 많이 모인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많이 모였다고 엄청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 60명 됐고 나머지 한 3, 40명 모였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냐고 더 키우고 더 힘을 모으시고 그런 다음에 뭐 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자리 욕심이 없으니까 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모으고 하시자 했는데 그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가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했는지 어쩌는지 아, 내가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교회하고, 교회 개혁의 역사에 나름 제가 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도 또 너무, 저도 화딱지도 나고 상처도 받고, 내가 이런 인간들하고 뭘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도 좀 제가, 그래서 내가 교회, 아니, 이제, 안 돼, 교회는 진짜. 이런도 안 되고 저런도 다 안 돼. 그러고 내가 시민사로 나왔어. 시민사에 왔더니 또, 아씨, 다 똑같아, 인간들이. 예. 네. 괜찮은 종교단체를 찾으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건 어려운 거고 우리가 현재 있는 종교단체를 좀 개혁하고 우리 종교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조금씩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천주교 같으면 사실 우리 정의교인 사제단이 열심히 잘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실제로 천주교 미사에 나오는 신도의 대부분은 다 우파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성당하고 발을 끊었어요. 현재 상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 뭐 일일이 방송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얘기 참 많지만 너무 안타깝고 하여튼 참 이렇게 우리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눈앞에 둔 한국 종교의 그 현실을 볼 때 참 희망보다는 참 이렇게 안타까움이 앞서는 게 너무 슬프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해주신 말이 딱 와닿네요. 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당을 떠났다든지 예. 사실 절도 떠났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 절에 그냥 나가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런 기득권 논리에 젖은 분들은 그냥 나가기 때문에 행동할 어떤 이런 게 안 되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파 스님 목사 신부와 네. 우파 불자 성도 신도가 절 교회 성당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게 한국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가끔 눈에 띄는 정말 아름다운 모범적인 행동을 보고 조금 희망을 걸다가 또 좌절하고 희망을 걸다 또 좌절하고 여기까지 온 게 한국 종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 교회가 더 할 겁니다, 아마. 이미 소위 말하는 이제 가나안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이 왜 가나안 신자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란 말이에요. 그랬군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 아, 그렇군요. 예.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들이 코로나 이미 몇 년 전부터 그게 계속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백만 명이 된다 뭐 이 정도였는데. 하긴 우리 사회에서 종교 중에는 그래도 기득권에 가까우냐면 개신교가 그렇죠. 좀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못다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 나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는 사람이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예요. 그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나가는 분들은 또 다 그런 분들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전에도 그 가난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사역을 좀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쉽지는 않으실 거고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종의 나름의 권위라고 하는 게 권위주의가 잘못이지 권위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거 아니죠. 예. 네. 근데 이분들이 권위 아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은 이해가 돼. 너무 목사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너무 하소연하듯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당신들 편에 서서 해주겠다고 하는 목사다. 그런데 나한테까지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뭘 하겠다고 그런 거냐? 지금의 시스템에서 목사를 다 부정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냐? 당신들이 뭘 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서로 막 싸움하고 막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요. 이게 우리 진보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 내가 똑똑해? 그러면 아, 저 사람도 똑똑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는 현실이에요. 좀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 논리에 너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예, 뭐냐면 예. 사실 일전에 그 신자유주의 때문에 미국 월가에서 99%가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저항을 하고 1%의 그 월가 이 금융자본에게 반대했지만 결국 무산된 게 그것을 나름대로 조직해내서 정치적 주체를 세울 수 있는 그게 없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뭐 평등해 평등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주장하면 옳은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러한 여건 내야 된다. 조직은 말이에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조직이 경직된 게 문제지 조직이 문제가 맞아요,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조직 자체도 부정해. 자체를 그냥 막 예.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예. 오히려 그게 잘못인데 그게 마치 옳은 바른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어떻게 그렇죠. 지금 시대에 맞게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연대의 시대니까 연대의 시대니까 다 서로 수평하게 가져가되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조직이 필요하죠. 그러잖아요. 네, 또 위에 간 사람은 또 권위를 네.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이게 뭐가 저항해서 저쪽은 네. 지금 엄청난 힘으로 지금 덤비고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소총 한 자루에 총알 한 방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서 뭐 네가 맞다 내가 먼저 쏘겠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가 뭐 일반 사회도 이 진보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문제인 게 예전에 이제 강남 좌파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조국 교수 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야 강남에 사는 사람이 무슨 진보야? 뭐 돈 있는 사람이 왜 진보야? 그러니까 전혀 매우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아, 답답해요. 아니 없는 사람만 진보여야 되는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돈을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돈이 많으면 좋죠. 그리고 강남에 사는 사람이 진보 좌파면 더 좋아해 줘야지, 더 그렇죠. 응원해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쓸 때 쓰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돈 없는 사람만이 진보해야 된다. 이건 매우 잘못된 진짜 그 흑백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흑백 논리가 그리고 돈은 무조건 나빠, 권위는 무조건 나빠. 이런 단순 논리가 너무 그 한 3, 40년 전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게 너무 비극인 것 같아요. 사회 변화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계층도 많아지고 가치가 다양해졌을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대할 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 주체로 나설 때 그냥 그런 옛날 흑백 논리로 없어야 돼. 뭐 조직하면 안 돼. 아무런 힘이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정작 뭔가를 할 때는 네. 그 예를 들면 특히 교회가 더 그러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지만 정작 뭔가 할 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 돈 뭐 안 한다. 이건 멍청인 거예요. 이 세상에 돈 좋겠을 때 돈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 돈을 많이 모아서 제대로 씁시다라고 하는 거지. 네, 네. 돈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과욕, 자기 개인 쓰는 게 문제인 겁니다. 돈이 많은 채 다다익선의 돈은 그 돈 앞에서 소욕지족하면서 쓸 때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돈 가지면 나쁜 거야 뭐 권위 있으면 나쁜 거야 절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네. 이야기하다가 국회 선거제도 얘기하다가 돈 얘기까지 왔거든요. 네. 우리 일단 쉬었다 합시다. 다 연결돼 합시다. 네. 다 연결돼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럼 이제 좀 쉬었다 더 쉬었다 합시다. 예. 2탄으로 네, 네 여기서.